오늘 아침 말씀은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시편은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마치는 것도 할렐루야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 뜻입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으로 노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정서와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특정 지파 이런 사람들이 찬양을 맡아서 하는 그런 직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초청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는 주로 이사야서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 그 종의 모습을 특별히 예언적인 의미로서 사용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44장 이후에 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왕으로 오는 그 메시아에 대한 언급들은 많이 있지만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 기록은 이사야가 비전 가운데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오면 바울은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즐겨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던 사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서신서 서두에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고 초청한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을 초빙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절에 보면 이 찬양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2절 말씀에서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해야 될 일이다. 시간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공간상의 개념으로 어디에서든 이 찬양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걸쳐서 이 찬양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이란 뭔가? 찬양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입술의 찬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찬양은 그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또 그분을 기리고 높이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그것이 찬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에서 찬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찬양이라는 것은 고백과 삶이 같이 가는 그런 것이 진짜 찬양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찬양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조화되고 자비심 많은 그 주님의 목적에 동화되는 것 이런 것이 진짜 찬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가 동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찬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거룩한 삶이 참된 찬양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자기 부인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런 자기 부인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에 동화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과 동화되는 것, 거룩하고 자비심 많은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드려야 될 참된 찬양이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지식의 근거가 필요하고 경험의 근거가 필요하고 또 직임의 근거도 필요합니다. 경험이 쌓여갈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찬양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이 대표적인데요. 시편 우리가 지금 묵상들 하고 있지만 많은 시편이 다윗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가 살아갔던 그런 삶에 깊은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찬양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깊이가 더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직임이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최고의 일, 그것이 찬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찬양을 받으실 최고의 존재가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받으실 최고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혜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분은 영광이 높으신 분이시다. 모든 나라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4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대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다. 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6절, 7절, 낮추사,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 들어세워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곳에 내려오시는가 하면 또 그 낮은 자를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4절 말씀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모든 나라보다 높고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이분과 비교할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활동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회 속에 일하시는가 하면 가정 속에 가족 속에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 궁핍하다 이런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백성들,
이것도 사회의 구성을 구성 요소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절 말씀은 가족 속에 널리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고 또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정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수치는 바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구절 말씀을 일반화하면 우리들에게 수치가 되는 것, 근심이 되는 것,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지금 갈수록 사회가 양분화되어지고 분노가 많이 쌓여가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표출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 부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분노가 표출되어서 뭐 총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고 뭐 이런 그 사회의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우리 자신들의 그 고통과 고난 그것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변화들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임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모든 사람에 걸쳐서 누구도 예외 없이 입술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찬양의 의미가 단지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거룩함과 자비하심에 동화되어가는 이런 삶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최고의 찬양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입술의 고백이 있을까? 나는 최근에 어떤 입술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까? 내 입에는 감사와 찬양이 많이 나올까? 그렇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입술로 찬양하고 있는데 내 삶은 그 입술의 고백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입술만 고백하고 삶은 너무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정말 찬양이라는 것은 전 존재가 하나님과 동화되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찬양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입술을 가진 자는 모두가 다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걸쳐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동화되어 나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